김정일은 어렸을 때부터 내성적인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중 앞에 나서는 걸 좋아하던 김일성과는 달리 김정일의 통치 스타일은 철저히 비밀주의였고 외부의 모습을 드러내길 싫어했습니다. 또한 김정일은 김일성의 과보호를 받으면서 자란 탓에 상당히 신경질적이다는 증언이 있기도 합니다. 재미있는 예로 김정일의 전속 요리사였던 후지모토 겐지는 김정일에 대해 평소에는 다정다감하게 간부를 대하다가도 화가 나면 간부들을 세워놓고 소리를 지른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김정일은 김대중 대통령과 말싸움을 하기도 했습니다.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서울로 한번 오는 건 어떻겠냐고 권유하자 김정일은 딱 잘라 거절했는데 이에 화난 김대중 대통령은 칠순이 내가 노구를 이끌고 평양까지 왔는데 못 온다니 그건 웃 어른에 대한 도리가 아니죠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김정일은 대통령께서는 전라도 사람이라 고집이 세신 모양입니다 라고 지역 드립을 쳐버렸고 화가 난 김대중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야말로 전주 김씨니까 전라도 사람이잖소 라고 맞받아치기도 했습니다. 김정일은 영화 광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정일은 세계 각국의 영화를 보존하는 중앙영화필름관리소를 만들었고 이곳에 15,000편이 넘는 세계 각국의 영화를 보관시켰습니다. 또한 김정일은 북한 영화를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라고 말했고 북한의 영화 기술을 높이기 위해 한국의 신상옥 감독과 최은희 배우를 납치했습니다. 김정일이 가장 좋아하는 술은 프랑스 보르도산 샷도라투르라는 와인이며 병당 가격이 560만원에서 800만원을 호가합니다. 김정일은 개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애완균 수입 관리에만 매년 수십만 달러를 쓰기도 했습니다. 김정일은 벤츠 자동차를 엄청 좋아했으며 수집한 벤츠가 무려 수백 대에 달한다는 설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김정일의 취향을 감안해 2007년 방북 당시 벤츠를 의전 차량으로 선택했습니다. 김정일은 반일 코스프레를 하기도 했습니다. 김정일은 전국에 일자 자동차를 없애는 운동까지 벌였으면서 정작 본인은 일본인 요리사를 고용해서 일본 요리를 즐겼습니다. 또한 일본군의 전시 가요였던 라바울 소교까지 즐겨 불렀습니다. 보시다시피 전쟁과 관련된 과사는 없으나 이 노래가 불렸던 시점이 1944년에서 1945년 사이였고 이때는 일본이 침략전쟁을 벌이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96년부터 2000년까지 북한의 주민들은 고난의 행군이란 대기근에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그때 김정일은 세계 각국의 고급 요리를 즐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국 요리를 가장 많이 먹었다고 하는데 특히 상어 지느러미 요리를 좋아해서 어떤 때는 일주일에 세 번씩 먹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김정일의 우상화는 정말 어이가 없을 정도로 웃깁니다. 북한 당국과 언론은 김정일과 같은 인물은 전세에도 없었고 후세에도 다시 없을 위인 중의 위인 이며 현세의 하느님이라며 김정일을 하느님과 동격으로 표현했습니다. 또한 김정일이 축시법을 써 과거와 미래를 오갈 수 있다는 황당무계한 전설을 만들어 유포하기도 했습니다. 김정일을 매우 닮은 김영식이라는 한국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원래 도장 가게를 하던 분인데 김정일과 똑 닮은 외모로 여기저기에서 김정일 역으로 출연했습니다. 김정일의 이름을 딴 김정일화라는 꽃이 있기도 합니다. 이 꽃은 일본인 가모 모토데루가 20년 동안 연구하여 개량한 품종으로 김정일의 46번째 생일에 맞춰 이 꽃을 주었습니다. 김정일은 특유의 파마머리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는 뽀글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스프라이트에서는 김정일을 패러디해 광고를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김정일은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하면서 강제 다이어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김정일 사망 당시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에선 탈북자들이 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번외로 김정일의 사망 소식이 알려진 12월 19일은 이명박 대통령의 생일이기도 한데 당시 청와대에서는 불과 오전까지만 해도 이명박 대통령의 생일을 축하하는 훈훈한 분위기였으나 오후에는 분위기가 완전 다운이 되었다고 합니다.